아, 이 땅이요? 여기 문화재 있어서 안 돼요, 이거는. 사무실도 한번 가봐. 사무실이 좀 많을 게 있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 그 건물 아니었니? 막 누가 소리를 질러요. 들어보니까 내 번호야. 이거 번호, 이거 한 놈 죽인대요. 집을 넣고 가는데 이만한 재터리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팍 던지는 거야. 어, 막, 막고, 여기 막고, 어떻게 튀었어요. 너 내가 그거 쓰지 말라 했지? 원장님께서 지금 37년 동안 투자를 진행하셨는데 시장을 진짜 오랫동안 봐오셨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파트 같은 분위기는 거의 한 80% 이상 육박했어요. 1년 반 전에 비해서. 요새같이 시끄럽게 기자들, 뭐 아나운서들이 맨 뭐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땅을 아, 해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정부에 손을 좀 대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손을 댔다 말았다 한 거 아니야. 손을 대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자를, 이율을 올린다든가. 또 1주택, 2주택, 3주택 징계식으로 세금을 때리잖아요. 징벌식 때 규제책이 네,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파트잖아요. 네. 저것도 뭐 또 조이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상 투자의 그 근본은 아니죠. 저건 올라가면 국가가 또 손을 대고 또 떨어지면 내버려 두고 토지는 그렇게 나눠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 나는 건 아파트고 우리 토지라는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토지 거래가 활발하다고 보시죠? 아니요. 이제 주택이 네. 덜 져야 되잖아. 덜 나가잖아. 왜? 2주택, 3주택 규제를 하니까. 네. 땅이 필요 없잖아요. 네, 건물이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건물을 지금 잘 안 지으니까. 네. 안 팔리니까. 아무래도 덜 좋긴 덜 좋죠. 네. 덜 좋아서 경기가 또 이렇게 안 좋아지면, 주택 살 사람들은 매매 사업 내가지고 해라. 그럼 봐주겠다. 또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향해 땅에도 오겠죠. 그런 식으로 빨리 움직이는 게 집이고.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 게 토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물 같아가지고 약간 그 변화가 늦게 오고 늦게 가고 주택에 비해서 항상 흐름이 늦게 가고 네, 늦게 오고 늦게 오기 때문에 네. 지금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토지는 영향을 덜 받고 쭉 이렇게 네, 가죠. 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특성이 부동산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진 않거든요. 토지가 특히 옛날에 500만 원 했던 게 네. 주택이 좀 죽는다고 해서 이게 네. 떨어지냐 안 떨어지고 있다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것만 하는 거야. 토지라는 걸 투자할 때는 호흡을 좀 길게 보니까. 보통 몇 년 정도 좀 보세요? 보통 5년을 봐야 됩니다. 아, 제 생각보다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전 토지는 진짜 묵혀두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사면은 네. 10년을 얘기해야 돼요. 보통 시세를 다 주고 사면은 한 10년쯤 지나야 몇 배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죠. 조금 더 싸게 사거나 잘 사니까 이제 이 기간이 네. 줄어드는 걸로 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원칙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산다. 네. 그 터를 가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거기에서 있고 싶어야 돼. 그렇죠. 머물고 싶은 네. 거야. 바람이 잘 이상 잘 부는 것 같고 해가 잘 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네.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땅을 산다는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쁜 데가 있잖아. 뭐 굴다리를 지나간다거나.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다 하면 싸도 잘 안 살려고 하는 경향을 내가 갖고 있고 배워줄 때도 그런 걸 줘요. 일단 네가 살고 싶어야 집터는 사야 된다. 두 번째, 너가 여기 살 때 불편함이 없니? 땅은 싼데 여기서 뭘 돌아서 그러니까 30분 걸린대 저기 도시가. 도시에서 완전 금방 도착했어. 좀 비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걸 선택해라. 그럼 땅이 잘 팔린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더욱 중시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공장 같은 걸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보러는 좋네. 그럼 끝난 거죠. 그건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 거야. 큰 차가 두 대가 교육이 되는 거죠. 트럭이. 그러면 그 공장은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을 제일 딴 사람도 물론 그렇게 보겠지만 가장 중시한다. 카페로 오고 싶은 거는 뭐 어떤 이거 물이 보이네. 비싸게 보이고 사라.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강점을 하고 그러니까 거예요. 땅의 활용처에 따라서 중요 요소를 따져가지고 그 네. 중요 요소가 유리하면 가격이 네. 비싸도 그거를 매수하는 네. 거를 권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네요. 경험과 예측과 그것이 한쪽을 한때 이렇게 딱 에너지가 모아져서 네.
통찰력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 갖다가 뭐 필촉강이라고 썼는데 매번 판단하잖아요. 나는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판단해요. 투자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네. 하루에 한 번씩 금액을 써야 되잖아. 그때마다 이거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보라도 나만큼의 통찰력은 생길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네. 연습을 하신다는 거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37년 한 거. 아, 계속 그런 거를.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기본기가 딱 잘 들어맞은 뭐 사례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홍릉이라고 네. 남양 지역 가면 능이 있어요. 네. 거기 땅에 나왔는데 땅 좋네. 이러고 갔어요. 좋은데? 네. 가니까 자동차가 한 몇백 대 깔려 있고 건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여기 앞에 땅이 얼마나 갑니까? 그 동네 한 1,000만 원 갑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 1,000만 원 가겠네요. 저 땅은 어때요? 저 땅은 어때요? 했더니 얘기를 해줘. 또 딴 데 가고 세 군데 갔는데 똑같은 얘기야. 1,000만 원 간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싸요. 이렇게 마지막 가서 물어봤어. 아, 이 땅이요? 여기 문화재에 있어서 안 돼요. 이거는. 그렇구나. 문화재구나. 여기 딱 걸린 데구나. 유네스코 마지막 거기에 걸렸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애초부터 문화재였는데. 약한 문화재였는데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에 걸리면서 세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규제, 그러니까 개발 규제가 걸린 거예요. 꽉 막힌 거죠. 네. 그래서 또 한번 미련이 나서 가봤어. 차가 많어. 사무실도 한번 가봤어. 사무실이 좀 많을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 그 건물 아니었니? 사무실? 그 컨테이너인가요? 잘 우습게 보고 온 거 왔으니까 다시 가봤어요. 그러대. 네. 가보니까 콘테이너는 맞아. 밑에 세면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축물 도장을 떼어봤더니 10평짜리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진 거겠죠. 그러면 건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증축은 어떻게 된다냐? 우리 직원은 이것도 빠른 애들 있잖아요. 대사약 차. 원장님, 증축을 할 수 있답니다. 어? 증축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요만하니까 10평이니까 이거 증축을 해봤자 이건 뭐해. 그쵸. 야, 그럼 옆으로 이걸 이렇게 뭐 벌려서 하는 증축은 가능하냐 했더니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건축사무소 연락하고 그때부터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기들이. 근데 재수 좋게요. 이 땅이 네. 이렇게 있으면요. 이 10평이 세 필지를 걸쳐서 이렇게 있어요. 이 조그만 게. 그러니까 이 땅이 차지하는 게 700평인데 900평 중에서 700평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그 용적률과 건폐율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 네필치가 다 이제 땅이었는데, 그게 네. 이제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컨테이너가 있었고, 네. 컨테이너 밑에 보니까 시멘이 있어가지고, 등기를 네. 떼보니까 그게 건물이었어. 네. 그 와중에 이게 또 증축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심지어 그 4분의 3 정도가 되면서, 네. 거기에 순식간에 4분의 3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됐다는 거죠. 그렇죠. 질렀죠. 45억에 제가 질렀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하여튼 허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을 쳐서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허가 낼 때 공무원하고 다 내가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근데 네. 슬픈 얘기네요. 여기서부터 남양주가 슬픈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 남양주가? 네. 네. 여기서부터 남양주가 슬픈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 남양주가? 네. 내가 다 녹음했는데 허가 난다고 다 해놨는데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 다 돌아다니면서 허가 나는 걸 확인했는데 3개월에 설계도 떠서 가니까 안 난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걸 딱 갖다 겁을 줬죠, 과장한테. 이거 녹음한 거 들어볼래요? 내가 지금 안 난다고요? 이 법이 언제 바뀐 겁니까? 법을 바뀌어서 주더라고. 이제 법까지 이렇게 바꿔놨어? 나한테 왜 그러면 우리 땅 주인한테 저거 안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말려들었는데 남양주가요. 그래서 거기서 건물을 줬어요. 불가능적으로? 예, 줬는데 네. 내가 준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이 짓고 국가는 나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제가 105억을 받았습니다. 45억 투자해서 105억을 받았는데 그러네요. 이것도 대출 받아갖고 한 네. 내가 투자한 건 한 10억 정도 우리가 투자했죠, 회원들이. 엄청나네. 6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차익은 60억. 차익만 60억이지. 네. 예, 수익률은 훨씬 더 대단한 거죠. 그런 사실.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막 지배한 또 탐사, 탐구, 호기심에 대한 그 의혹, 그런 것들로 끝까지 추적해서 한 거지.
제 일반인이 제 입장에서 들을 때는 뭐 뭔가 법도 잘 알아야 될것 같고. 막 찾아보면 돼요. 아, 그래요? 그게, 이상하면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막 공부하기 어렵거나 그러진 아, 않나요? 그렇죠. 읽어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고 이상하다는 걸 왜를 갖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읽어보면 요새 뭐 인터넷으로 다 나오거든요. 네. 잠깐만 이상한, 내가 상식에서 생각할 때, 될것 같은데, 저거 건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아,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조금씩 예. 이렇게 더 탐구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아니까. 증축이라는 개념도 알고, 뭐도 아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진짜 안 배운 사람은 생각을 못할 것 같긴 아, 한데. 그렇죠. 아,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경미함을 떠오르는 게 세입자와의 명도도 되게 막 치열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그왜 굉장히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막 명도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고 무슨 뭐막 무서우신 분들도 막 많이 상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떨었던 거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떨었던 거. 떨었던 거. 무서움에. 고향 지원 생기기 전에 의정부 지원이 있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저 하나 잡으려고 집을 손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컨설팅할 때인데 막 쓰고 있는데 다 썼어 이제 봉투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막 누가 소리를 질러요. 들어보니까 내 번호야. 이거 번호 이거 한놈 죽인대요. 나도 남자잖아요. 자식이 거기 네가 뭐 깡패 뭐 깡패지 말고 계속 끝내고 봉투에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려고 가는데 이만한 재터리를 어디서 구했는지 오. 모르겠어. 이걸 어떤 사람이 팍 던지는 거야. 맞고 여기 맞고 어떻게 튀었어요. 너 내가 그거 쓰지 말라 했지? 들켰나? 지금 쓰다가 들켰는지. 아, 나도, 아, 들었다, 돌아놔. 아무래도 안 좋아요. 돌아놨는데 아줌마가, 나 투자하는 아줌마가, 왜 나오세요? 이러는, 아니요, 다시 들어가갖고, 놓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재수 없이 1등을 한 거야. 재수없이요. 그치,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하여튼. 1등 부른다. 안 나갈 순 없잖아요. 나가가지고 영수증 받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 정문을 빠져나오는데 아줌마가 저 사람이 잠깐 쫓아와요. 저 인상 나쁜 사람이요. 아까 떠들던 사람 아니에요. 누가 와요? 이렇게 보니까 그 눈에 쫓아오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돌아섰지. 아저씨, 저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이렇게 고개 숙이더라고. 와, 왜 그러시냐고요? 무릎도 한쪽으로 딱 꿇는 거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요, 그거 진 지가 50년 된 집인데요. 평생에 그 집을 살라고 이렇게 노력했다가 잘못된 건데, 그 돈을 내가 썼는데 이 못난 아들이 썼습니다. 지금 사연이 갑자기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공장을 정리를 반 하고, 돈이 한 달에 쓰는 돈이 나옵니다. 저한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점잖게 인상은 그러는데 점잖더라니 갑자기. 그 제가 그 마음의 감동도 받았고 해서 그 당시에 얼마를 더 받고요. 진짜 넘겨드렸어요? 투자를 넘겨줬어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영상 뭐 다른 거 보면은, 막내 집인데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아, 있고, 그런 사람 많죠, 많아. 예, 막, 근데 요새는 예. 나는 괜찮아요. 난 괜찮으세요? 저 뒤에서 있고 직원들이 다 감당을 아니, 해줘서.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런 거 맞닥뜨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떠드는 개가 물지 않는다고 막 떠들거리는 사람은 뭐 무섭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할아버지가 2년 반을 끈 용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뭐 공문도 가면 막 패고 그리고 막 드러눕고 아쉬운 건 우리가 1억 5천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 그런 건 법이 없거든요. 1억 5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마지막 철거를 하고 물건 드러낼 때 그때가 상봉을 하더라고. 그 어떤 사람은 또 집을 샀는데 지네 집에서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집은 절대 안 뺏긴다면서. 이미 지금 경매로 나 받았는데 낙찰 나왔는데 잔금 다 냈는데 잔금까지 고양이 나왔는데 하나 이렇게 안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 정상이 아니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잠깐 숨좀 돌리고 다시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부터 내가 안 하는 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픈 사람 있는 건안 해요.
세입자가 됐든 뭐 주인이 됐든 네. 아, 예. 안 합니다. 상대가 연민을 느끼게 한다. 그래 그때 해야 되냐? 딴 거 하자. 그래서 안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매 같은 거는 막 이렇게 가격을 내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임장도 가고 뭐 세입자 탐색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가격을 해가지고 썼는데 이거를 막 코앞에다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때마다 뭐 마인드셋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는 내가 평생에 전쟁 때에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37년 그렇죠. 동안? 네네. 그러니까 그건 병같이 상사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잠깐만 마음에 두면 안 되거든요. 매일 오늘도 밥 먹고 나가면 또 싸워야 되고 또 싸워 맨날 싸우는데 그걸 마음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은 항상 이기는 거와 지키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소유자는 이 내가 사는 동네를 잘 알아요. 그리고 소문을 믿거든요. 네.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 철도가 안 된다. 여기 항만이 생긴다. 뭐 여기 뭐가 풀린다. 감정평가사는 그런 걸 반영하면 안 되거든요. 예측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라.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산의 가치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걔들은 냉정하게 그냥 어저께 판 거나 작년에 판 걸 근거로 감정을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알거든, 정보를. 감정사는 알든 모르든 그걸 쓰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경매가 훨씬 유리한 거야. 일반 매매는 다 알고 내놓는 거고, 땅을. 감정사는 알든 모르든 그걸 평가할 수 없으니까 딱 그걸 내놓는 거야. 그럼 아는 사람끼리 경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좋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몇 백만 원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시작하라. 투자를. 제자들 중에서 단순한 사람들이 훨씬 돈을 잘 벌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시작해서 제일 어려운 것만 학원에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문가들. 그것만 물어 그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함정에 안 빠지게끔. 그것만 딱 듣고 지가 보는 눈대로 그냥 투자를 해요.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짜리, 1억 있으면 1억짜리. 성공하는 비결은 시작한 날이라는 것이다. 월급쟁이 부자들도 네. 부동산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그럼요. 있는데 네,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뜸들이다 다 물 건너갑니다. 이게 사실 간단한데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지금 37년의 노하우를 되게 짧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고수라고 불리시는 저희 원장님과 함께 촬영해 봤는데요. 저희 다음에도 유익한 방송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월급쟁이 부자들 TV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연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